우리 집은 연탄불에 구워서 맛있어요.
여긴 다 해요. 여기는 사다 쓰는 거 없어. 이놈은 아직 안 익었어. 이게 이제 어디에 먹고 있고. 조금 있다가 그다음에 안 맞어?
우리 네 사람인데요. 네, 네. 네. 이제 상 나온 거는 찍으시면 돼요. 이제 여기는 끝났어. 이제 5,000원. 응. 그때는 물가가 이렇게 비싸진 않았지. 많이 올랐지, 근데 사람들 많이 알고 지내는 게 좋고, 또 다들 어렵다 그러는데 이게 또 올려봤자 그렇고, 뭐. 부패를 바꾼 건, 그러게 사람 한 분 오시면 한 쟁반에 한 20개씩 나오니까, 한 7, 8개, 1000개씩 나오니까, 급여가 나가. 급여가. 5,000원에 팔려면 너무 힘들잖아. 그래서 예, 아들들 둘이 한 집 100만원씩 내서 200만원 줄 때 이게 좀 비싼 거야, 이게. 어디 저 카페 같은 데 내가 그런 거라고 했어. 수백이 아니고. 내가 아직 따지도 안 되거든요. 수백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손님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. 괜찮아, 바쁜데도. 꼬심내나, 지금.
흰설탕을 넣으면 더 맛있어. 음식에 감칠맛이 나. 흰설탕보다. 물은 소화되니까 예, 생채는 밥 두 개 먹고 그러면 또 소화돼. 물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. 돈 벌면 좋지. 오이는 상큼하고 숙초를 약간 넣어서 오이 상큼하고 향기도 좋고 숙취도 좋고. 음식은 시각 미각이야. 음식은 시각 미각이니까 보기든 뜨기 먹기도 맛있다고. 이거는 배추는 타우린. 그러니까 이게 박카스 한 병 먹느니 열 병 먹는 배추님 하나 먹는 게 더 나아요. 이게 타우린이 들어있어. 학교에서 다 배우잖아. 배추김치 많이 먹으면 힘이 팍팍 나. 이게 타우린 바깥으로 먹을 필요 없어. 더 좋아, 바깥으로. 이건 타우린 바깥으로 카페인 안 들어있지. 이건 카페인 안 들어있지. 호두는 뇌가 건강해지고, 호두는. 멸치는 칼슘, 뼈가 단단해지고. 다 이 음식이 약이요. 약으로, 음식으로 못 나선 병은 약도 없어. 이거는 먼지 집까지 왔으니까 내가 계란은
해드리려고. 77세라고. 이거는 멀리서 오셔서 내가 그냥 해드린 거요. 오늘 메뉴에 없는 거. 이 청국장은 그 나쁜 놈은 예방이고, 무수는 소화제, 우거지는 섬유질이 많아서 장에 좋고, 또 양파는 피순환 되고, 이게 무수는 소화제고, 그런 게 오만 가지가 다 좋아요. 고사리. 이거는 실치. 머리도 없고 똥도 없어. 실치에다가 미국산 호두야, 이거는. 이건 묵은지 못 갔지? 한 드럼 넣고. 묵은지 못 갔어. 맛있어. 깻잎. 천연 항암제. 깻잎 삭힌 거 그냥 묻혔어. 이건 케토산 꽃게. 아니 이건 도잖아요. 케토산. 이건 콩자반. 검은 콩 많이 먹으면 흰머리가 안 나. 이제 늦게 다 안 나. 70점이. 여기는 햄. 이거 가지 나온 천연 항암제나. 이거 너무 다 나온. 미역줄기. 바다에서 나는 미역줄기. 고맙습니다. 같이 갑시다. 우유 넣고. 상추.